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3, 4월 첫날인데요. 볼게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1, 2월 달 강의를 했고요. 이제 3, 4월 강의인데 1, 2월 달은 이제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됐으면 이제 3, 4월 달은 이 기본 강의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조금 더 아마 심화적인 내용까지 한번 볼 건데, 물론 이제 5월 달에 가면 더 심화적인 내용이 가겠죠. 그래서 5월, 6월 가면 이때 완전 심화 과정으로 진행될 건데, 요번 달은 이제 1, 2월 달 기본을 깔고 특정적인 내용을 더 아마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1월 달은 저희가 처음에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뭐 진도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정확하게 교재 갖고 나갈게요. 자, 교재 맨 처음에 이제 15쪽으로 갑니다. 15쪽에 조세의 정의부터 가볼게요. 자, 일단 이 조세의 정의를 하기 전에 그 다시 한번 저희가 배워야 할 내용을 정리한다면, 일단 저희가 배울 게 세법이죠. 세법. 세법은 세금에 관한 법인데, 이 세법에 보면, 이 구성 요소를 보면, 첫째, 세법에 총칙이 있어요. 총칙이 있고, 그다음 세법의 세금에는 지방세가 있고, 또 세법의 세금에는 국세가 있고, 그다음 등등등등등 뭐 조세범 처벌법이니 뭐니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 저희가 일단 할 거는 이 엄청난 내용 중에서 이 조세 총칙, 이 총칙이 뭐냐면, 이제 책에 보면 이게 조세 총론이에요. 조세 총론. 총론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각각의 지방에서 걷는 세금, 여기 지방세고, 자, 국세는 이건 국가가 걷는 세금이에요, 국가. 그래서 일선 이제 세무서가 걷는 세금인데, 저희가 공부할 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근데 문제는 이 지방세하고 국세가 현행법상 세금의 종류가 토탈 25개예요. 그럼 저희가 이걸 다알건 아니고, 이 중에서 저희가 배울 과목이 뭐예요? 이제 세법은 세법인데, 그죠? 부동산 세법이죠. 그럼 결국은 저 25개 세금하고 이 조세 총론하고 다 봤을 때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 세금만 공부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부동산 세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있는데, 자, 보면 부동산 세금은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구분해요. 어떤 얘기냐면, 자, 어떤 갑시가 이 친구 평생 소원이 집을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집을 사는 게. 그래서 끝내는 이 집을 돈을 많이 모아서 샀어요. 이걸 보고 제가 취득했다고 해요. 취득했다고. 자, 취득해서 이제 집을 갖고 있겠죠. 갖고 있는 걸 저희는 보유한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오르게 되면 팔겠죠. 파는 걸 보고 제가 양도 한다고 해요. 다시 돈 벌어서 다시 또 사고 또 보유하고 양도가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 세법상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첫째는 취득 관련 세금이 있고, 둘째는 보유 관련 세금이 있고, 셋째는 양도 관련 세금,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럼 이제 다시, 그럼 취득 관련 세금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취득세예요. 취득세. 또 뭐가 있냐면 등록합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가 있죠. 등록 면허세 이렇게 있고. 자, 보유할 땐 역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재산세가 있고, 둘째 뭐가 있냐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양도합니다. 이때 뭐가 나올까요?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섯 가지 세금만 저희가 공부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다섯 가지 세금만 생각하면 되지, 그 이외의 세금은 절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시험도 이 다섯 개에서 나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배울 게 뭐냐면, 이제 앞 이제 배울 거, 지금 배울 거, 그게 바로 조세 총론이에요. 그럼 조세 총론은 뭐냐면, 이 세금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뭐 기본적 사항을 담고 있는 게 이게 조세 총론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다시 볼게요. 아까 제가 세금이 처음에 지방에서 걷는 지방세가 있고 국가가 걷는 국세가 있다고 했는데, 요 중에서 이세 개, 취득세부터 재산세, 요세 개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고 요두 세금이 국가가 걷는 국세에서 일단 기본 요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 그럼 보통 이제 몇 문제가 이제 출제되냐 이건데, 보통 취득세가 나게 되면 네 문제에서 많게는 다섯 문제까지 언급이 되고요. 또 등록면허세는 보통 이제 얘는 한 문제 나요, 한 문제. 그다음 재산세가 보통 두 문제, 종합부동산세가 한 문제, 양도세가 다섯 개에서 많게는 여섯 문제까지. 그다음 보통 조세총론이 얘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합이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금년도부터 이제 시험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거 아세요? 시험 시간이 보통 전에는 1차 보고 끝나고 2차를 한 번에 다 봤는데 여기 2차가 구분돼요. 그래서 공법하고 중개사법하고 요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시법령하고 세법을 봅니다. 50분이라는 시간을 줘서. 그래서 아마 시간이 아마 시험을 한 오후 4시에 아마 끝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공시법 세법이 제일 마지막 시간에 봐요. 그래서 1차가 1교시, 중개사법이 2교시, 이게 3교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먼저 보고 얘를 나중에 보면 참 좋을 텐데 이걸 왜 나중에 볼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나면 어느 정도 당락이 결정될 거예요. 본인은 1차 과목 봤잖아요. 그다음에 문제 공법 봤잖아요. 그럼 여기가 보면 대충 아니까 이때 일찍 집에 가라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찍 집에 가라가 아니고 이때까지 봤어요. 보고 나면 요 두 과목은 좀 내용이 쉽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긴장감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때 가면 포기할 분은 진짜 포기할 거고 또 이때 당시도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있게 나면 완전히 포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아마 전략을 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시법하고 세법이 문제가 조금은 아마 난이도가 있게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내용도 좀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단 부동산 세금 무조건 몇 개 총 다섯 개만 기억합니다. 자,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할 때 자, 등록면허세, 보유할 땐 재산세 해서 요 세 개가 지방세고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따 또 볼 내용인데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 세금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는 방법인데 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요 두 세금은요. 이따 또 나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세금을 낸다 해서 이걸 보고 제가 신고 납부한다고 해요. 대신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인데 이 두 개는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보통 징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지서에 의해서 과세가 되고 세 번째 다시 양도세인데 이건 다시 내가 직접 내요. 신고 납부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럼 결국 어떤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볼게 이 취득했다 또 양도했다 이 두 개는 어쨌든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보유할 때는 뭐예요? 정부가 고지서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간대요. 그럼 어떤 차이냐면 자 가령 제가 어제 뭘 샀을까요? 어제 옷 샀는데 어제 옷을 샀어. 무슨 옷 샀을까? 어제 산 게. 모르죠. 그죠? 예.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어제 부동산을 샀건 오늘 부동산 팔았건 뭘 샀는지 뭘 팔았는지 국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서 양심과 뭐다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샀어요. 이제 산 게 뭐냐? 산 게 아파트예요. 그냥 아파트 샀다. 또 옷을 샀으면 뭐 샀냐? 뭐 전버를 샀다. 라고 하면 이제 샀다고 하면 알게 되겠죠. 그 알고 있으면 이제 국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서 갖고 있는 걸 이미 국가가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이때는 굳이 세금 낼 자에게 세금 내라고 하지 않고 국가가 알아서 자, 뭘 보내줄게. 너희한테 고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자 그거 갖고 세금 내시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규정돼 있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조세총론이라는 내용부터 볼게요. 자 교재 15쪽입니다. 자 메뉴 이제 1번 이제 조세의 기본 정의인데 근데 이제 조세가 뭐냐 보죠. 이제 조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볼 건데 자 일단 조세의 정의는 솔직히 저희 시험은 뭐 잘 언급되는 건 아니고 일단 볼게요. 1번 자 조세의 정의입니다. 자 조세는요 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자 동그라미 칠게요. 재정수입. 재정수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 자 과세요건 동그라미 치고요. 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 등 모든 자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또 동그라미 금전급부이다. 그럼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세 개입니다. 첫째는 뭐였고요? 재정수입. 둘째는 뭐였고? 과세요건이고 셋째는 뭡니까? 금전급부인데 결국 세금은 국가나 지방에서 걷어갑니다. 왜 걷어갑니까? 국가나 지방의 재정을 얻기 위해서 걷어가요. 누구한테? 대한민국에는 모든 자에게 언제 과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걷어갑니다. 걷어가되 어떻게 걷느냐? 전부 다 현금이에요. 현금에서 돈 갖고 걷어간다 해서 끝에 금전급부라고 되어 있죠.
그걸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쓰는 게이 밑에 2번입니다. 자, 조세의 개념인데 거기 1번 정의를 다시 쪼개놓은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자, 첫째 1번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세금을 걷어가냐? 자, 누가 걷어갈 거냐 건데 이걸 보고 제가 이렇게 불러요.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대체 세금 걷는 자가 누구냐? 자, 이게 크게 둘로 구분해요. 첫째는 국가에서 걷는 것도 있고 둘째는 지방에서 걷기도 해요. 보통 이제 국가에서 걷는다 해서 예를 보고 저희가 국세라고 칭하고 지방에서 걷는다 해서 예를 보고 보통 지방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 그런데 이제 국세는 누가 걷어갑니까? 국세는 전부 다 세무서예요. 일선 세무서에서 걷는 게 이게 국세고 그럼 지방세는 누가 걷어갑니까? 해당 지방에서 이따 보겠지만 뭐 특별시청, 뭐 광역시청, 도청 또 뭐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걷어갑니다. 이게 전부 다 지방세에서 항상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자, 그래서 1번이죠. 자,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요. 같은 말로 과세권자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법상 단체이다. 그죠? 그래서 항상 국가나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가요. 자, 둘째, 왜 걷어갑니까? 2번이 이제 부과 목적인데 자, 목적인데 일단 이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1차적 목적이 있고 2차적 목적이 있는데 일단 1차적 목적은 국가나 지방의 그 재정을 얻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의 재정 수입에 확충하자. 이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2차적 목적도 있어요. 이건 뭐 별로 안 중요한 건데 이건 뭐 경제적 목적 그다음에 뭐 투기 방지 목적 뭐 이런 등등등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재정 수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번 자 조세 목적이죠. 그래서 조세 부과 1차적 목적은요 국가나 지방에 나와 있죠. 뭡니까? 재정 수입의 확보에 있다. 그러나 2차적 목적은 경기 조절, 뭐 소득 재분배 등등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정 수입을 얻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자, 세 번째 이제 조세 법률주의인데 이거 뭐냐면 자 당연히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당연히 세법에 이 세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반드시 법에 이 규정되어 있을 때만 정부가 세금을 걷어갈 수 있지 법에 규정 안 된 건 절대 세금을 걷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법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간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3번 자 헌법에서는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를 정하고 있다. 이때 조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과세 요건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자 그다음 밑줄 이때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뭐라 한다. 조세 법률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네 번째 4번 과세 요건이 나오는데 볼게요. 자 그럼 어떤 얘기냐면 자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새 법을 정했어요. 정하고 반드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는 세금을 걷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이 있었다고 해도 네 번째 자 세금 낼 수 있는 상태 즉 어떤 얘기냐면 어떤 갑이 있어요. 자 근데 정부가 이 친구한테 당신 무조건 세금 내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이 갑이 세금 낼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상태가 돼야지 그래야 세금을 걷어가지 그 상태에 안 되면 못 걷어가요. 그래서 그 세금 낼 수 있는 상태를 뭐라 하냐 저희가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만 정부는 세금을 걷어가요. 그래서 법이 있다서 다 걷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근데 이제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저 요건이 현재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세 대상, 둘째가 납세 의무자, 셋째가 과세 표준, 넷째가 세율. 이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이고 반드시 요건이 충족돼야만 정부는 세금을 걷어가요. 그럼 첫째, 자 과세 대상이 뭐냐? 대체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갈 거냐 이거죠. 납세무자는 대체 누가 낼 거냐? 과세 표준은 대체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갈 거냐? 네 번째는 대체 몇 퍼센트나 걷어갈 거냐?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첫째, 그럼 이런 거죠. 제가 요즘에 병이 났어요. 병이.
그 매주 토요일만 되면요 아주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뭐 땜시? 복권 땜시. 아 이거 안 되네. 대도 자꾸 5천원하고 5만원밖에 안 돼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시작은 맞아요. 번호 시작되는 건 맞아. 그래서 이번에도 10번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잘 썼어요. 10번, 15번 썼어요. 그 다음 18번인데 제가 쓴건 16번 썼어요. 번호 시작은 다 맞아요. 될 듯, 될 듯해요. 아마 그 다음 주에 오셔갖고 이제 저 없으면 된 거예요. 그럼 저 하와이 오면 돼요. 자, 그럼 발영. 그럼 제가 자 복권을 샀어요. 사서 당첨이 한 20억이 됐다. 됐다. 자, 세금 내왔네요. 세금을 내죠. 그럼 내게 되면 그럼 대체 무엇이 과세 대상이냐? 나의 복권 20억이죠. 20억이 과세 대상이 돼요. 자, 누가 세금 내냐? 복권 당첨된 내가 냅니다. 그래서 항상 세금은 다 내가 낸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냐? 20억이지, 20억. 20억. 몇 프로냐? 볼거 없어요. 40%입니다. 이렇게 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요건이 갖춰지면 그때 세금을 낼수 있다. 그래서 그 16조건 맨에 나오죠. 자, 과세 요건 네 가지입니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네 가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이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죠? 제 5번. 자, 조세 납세 문제인. 자, 모든 국민은 다 세금 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죠. 그래서 다섯 번째. 그래서 모든 자는 모든 국민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모든 자는 납부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섯 번째 갑니다. 6번은 비대가성이에요. 이 비대가성이 뭐냐면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내면 끝나는 거지 절대 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같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밑에 7번인데요. 자, 이건 체크합니다. 7번은 좀 체크할게요. 자, 세금이 나쁜데요. 자, 얘는 시험에 자주 납니다. 나쁜데 조심해야 돼요. 자, 어떻게 내냐 이건데. 자, 원칙이 있고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 납부는요. 내가 낼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한꺼번에 일시, 자,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한꺼번에 자,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가 있대요. 자, 예외 규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가 있냐면, 첫째는 물납이라는 게 있고요. 둘째는 뭐가 있냐면, 분할 납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물납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얘는 이제 돈 대신에 어떤 물건, 그 물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돈 대신에 부동산을 갖고 세금을 대신하겠다. 이게 물납이고. 자, 분할 납부는 자, 돈 갖고 내야 돼요. 한 번에 일시 금전 납부 한꺼번에 돈 갖고 내야 돼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안 내고 나누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내겠다. 이걸 보고 제가 이제 분할 납부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물납과 분할 납부인데 대체 어떤 세금이 물납과 분할 납부되냐 이거죠. 그럼 저희가 늘상 생각할 건요 다섯 가지 세금이에요. 뭐뭐뭐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늘상이 다섯 개에서 다 잡아내야 돼요. 딴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첫째, 그럼 물납되는 거 뭐냐? 이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재산세예요. 얘만 물납이 되고 이 이외의 세금은 절대 어떤 경우도 물납이 없어요. 그럼 결국 재산세는 일시 금전 납부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물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분할 납부는 뭐가 됩니까? 요건 세 가지. 자, 재산세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만 분할 납부가 돼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자, 맨 위에 있는 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이두 세금은 자, 물납과 분납이 없고 무조건 전부 다 한꺼번에 현금 납부되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 납부 방법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다시 볼게요. 그럼 조세정의 일단 조세는 국가나 지방에서 걷어갑니다. 왜 걷어갑니까? 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 법의 규정에 의해서 걷어가죠. 다만 대신 반드시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만 세금을 걷어갑니다.
누구한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대신에 자 반대급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개별적 보상 없어요.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는 방법이요. 제일 중요하죠. 한꺼번에 일시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면 자 뭐가 가능하다? 물납이나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조심할 건 물납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무슨 세? 재산세만 가능하다. 대신 분할 납부는 취득세, 아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만 가능하다. 그럼 참고로 적을게요. 뭐하고 뭐는 취득세하고 이 등록 면허세는요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아까워도 항상 무슨 납부 원칙이다? 금전 납부 원칙이 된다 이거죠. 자 교재 볼게요. 자 7번입니다. 자 조세 납부 방법인데 봐요. 21회, 22회, 25회 세 번 계속 났어요. 자 조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하나 예외. 자 양도,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뭣도 인정한다. 분할 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다시 뭐는 재산세는 뭐가 가능해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예제 볼게요. 자 조세엔 납부 방법으로서 분할 납부가 가능한 걸 모두 골라봐라. 그럼 이거잖아. 분할 납부 가능한 건 세 개, 세 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인데 1번. 자, 기억권 등록 면허세는 아예 안 되죠. 그죠? 해당이 없어요. 자, 2번. 종합부동산세는 해당이 됩니다. 3번. 취득세 해당이 안 됩니다. 네 번째. 재산세 해당이 돼요. 다섯 번째. 지역 자원이사세도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근데 쌤 미운번 지역지원세가 뭡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상 다섯 개에서 골라내면 돼요. 근데 일단은 뭐 미운번이 맞다고 쳐도 그러면 문제가 보기가 세 개가 있었는데 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정확히 맞는 건 어떤 거? 니은 번하고 니를 번하고 두 개밖에 없다 이거지. 정답이 몇 번? 4번. 그래서 이 납부 방법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조로 가죠. 자, 2절인데 제목이 조세 부과의 원칙인데요. 이 조세 부과 원칙은 저희 시험에 한 번도 난 적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세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대체 이제 어떤 내용인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아, 저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따 계속 나올 건데 자 부과가 있고 둘째 징수 이런 용어가 있어요. 부과한다, 징수한다인데 자 부과한다는 뭐냐면 정부가 국가가 나에게 당신 세금 내시오라고 이렇게 통보하는 게 이게 부과예요. 이게 부과입니다. 그럼 징수는 뭐냐? 징수는 통보했잖아요.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가는 거. 그래서 세금을 걷어간다. 이게 맞나요? 이건가? 에? 디귿 맞죠? 이 한글 참 어려워요. 걷어간다. 제가 요즘에 한 20년 만에 영어를 하다 보니까 아 죽겠어요. 그 네팔 그 카이스트 현재 교수님인데 이 얘기해도 되나? 아, 현재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국적이 네팔이야. 네팔. 네팔 손 선생님인데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골프장에서. 만나갖고 아, 그때부터 친구 하자 했는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도 브라더 브라더 그러는데 이 양반도 네팔 뭐 일단 제가 네팔 용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하자 했던 영어를 잘해요. 하기야 네팔에서 한국의 그 유명한 카이스트 교수가 될 정도면 엄청난 분이죠. 그죠? 네팔이 잘 사는 국가도 아닌데 어쨌든 이 양반하고 만나고 요즘에 계속 영어를 하는데 환장 먹었어요. 제가 20년 전만 해도 영어 잘했었는데 앞에 있으면 회화도 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거의 영어를 쓸 일이 없으니까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언뜻 기억은 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데 이게 자꾸 한 박자 늦어. 그러면 그 네팔 그 형이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고민하다가 그 이 고민을 친구한테 얘기했던 친구가 야 핸드폰에 뭐 번역기 있어. 그래?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핸드폰 제가 자판을 빨리 치거든요. 한글로 막 쳐요. 그럼 영어로 번역하면 들려줘요. 들려주면 거기서 지금 그래 지금 그렇게 대화하는데 한글 참 힘듭니다. 근데 그 양반도 한글 역시 한글이 어렵대요. 자기도. 자 어쨌든 자 부과는 뭐 세금이나 통보하는 경우 이런 걷어가는데 제목이 뭐예요? 조세 부과 원칙이에요.
그럼 정부가 세금을 내라고 통보할 때 무조건 막 내라고 통보하는 게 아니고 얘도 일정한 어떤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보면 첫째, 자 저희 세법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자 제목이 뭡니까? 자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이제 지금부터 저희 책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건데 항상 세법은요 자 꼭 나온 단어가 이거예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다. 그 다음에 또 허가에 관계없다. 이런 용어가 저희 책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등기가 돼 있건 안 돼 있건 항상 뭐에 의해서 과세한다. 사실관계. 사실관계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가 1번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이거 같은 말로 하면 이렇게 불러요. 사실주의. 항상 사실상 용도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1번 자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가 형식과 실질이 같지 않을 경우 뭐에 의해서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서 과세하겠다 이거죠. 자 밑에 2번 갑니다. 큰 2번. 자 두 번째는 이제 신의 성실 원칙인데 이거 뭐냐면 자 세금 부과는 누가 할까요? 국가가 하죠. 그럼 국가가 뭐 대통령이 부과해요? 아니죠. 누가 부과합니까? 공무원이. 그죠? 공무원인지 그래서 공무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다 누구누구 세금 다 계산해서 당신 거 얼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공무원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실세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일을 하는 모습입니까? 모습이에요 모습. 그죠? 실세요? 실세일 수 있어요. 그죠? 촬영 안 하면 딴 얘기 하겠는데 저거 하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건데 그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감옥에 가 계신 분 그분이 그랬다며요. 그 전에 이것도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아 내가 요즘에 국정 때문에 잠 못 자서 죽겠다고 했다며요. 아주 국정 운영이 너무 바빠갖고 어제도 2시간밖에 못 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댕겼대. 약간 참 바쁘신 분이에요. 그럼 그렇게 직권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세금을 거는 이 공무원이 아무리 내가 뭐 대한민국 실세가 돼 근본가 됐건 공무원이면 공무원에 맞게 신의에 조차서 세금을 걷어야지 당신들 그 직권남용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꼬맹이 때는 그런 게 있었대요. 저도 못 봤는데 제 꼬마 때는 공무원들이 와서 뭐 직권도 남용하고 뭐 와서 뭐 검은 돈이 오가고 했다는데 지금 그럴 일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신의에 조차서 세금 걷어가라. 그래서 끝에 있죠. 세무 공무원이 직무 수행할 때 신의 조차 걷어가라 이거죠. 자, 세 번째. 자, 근거과세 원칙인데 이거 뭐냐면 자, 세금을 정부가 걷어가요. 걷어갈 때 반드시 증거, 특정한 증거나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가야지 무대뿌 걷지 마라 이거죠. 반드시 어떤 증거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간다 이거죠. 자, 넘어갑니다. 네 번째. 자, 조세 감면 사후 관리인데 이건 또 뭐냐라고 묻는데요. 제목을 보면요. 이거예요. 조세 감면 자, 사후 관리인데 저희가 세금하면 대부분이 이제 세금을 다 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세금은 감면 안 내는 것도 있어요. 안 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배우겠지만 저희가 뭐가 있냐면 양도세에서 이런 게 있어요. 농지의 대토라는 게 있어요. 대토. 이 대토가 되면 양도세가 감면돼요. 양도세가 한 1억 정도 감면됩니다. 그럼 대토가 뭐냐? 대토는 이거예요. 종전에 갖고 있었던 농지를 팔아요. 얘를 처분합니다. 처분하고 다시 신농지를 삽니다. 이게 대토예요. 단 조건이 붙어요. 뭐가 없냐면 종전 농지는 팔 때까지 최소한 4년 이상 경작이 됐어야 돼요. 이상 경작을 했어요. 팔았잖아요. 팔고 나면 양도세를 분명히 감면시켜줘요. 시켜주고 이제 봅니다. 뭐 신농지는 다시 사고 나서 얘는 다시 향후 4년 이상 경작해야 돼요. 그럼 얘는 지나온 시간이지만 얘는 앞으로 갈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국가가 이걸 4년 동안 경작하나 뭐하겠다. 그죠? 봐서 관리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4년 넘어가면 관계 없지만 4년 안 된다. 그럼 이때 감면받은 거 세금 전부 다 추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조세 감면, 사후 관리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들 보면서 있죠. 감면 취소하고 뭐 할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조세 부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실질과세 원칙, 두 번째
신의 성실 원칙, 세 번째 근거과세 원칙, 네 번째 조세 감면, 사후 관리, 네 가지 제목 정도만 참고로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19쪽으로 가 볼게요. 19쪽에 이제 세 번째인데 다시 갈게요. 자, 제목이 조세 용어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뭐 처음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섯 과목 뭐 민법부터 해 갖고 쭉 해서 뭐 세법까지인데 이 중개사 공부가 솔직히 좀 힘든 것도 맞지만 진짜 저희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내용도 내용인데 용어 때문에 난생 처음 듣는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그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책을 이제 받아갖고 공부를 좀 해요. 요즘에 시험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시험은 이제 9회 때 이제 그때 봤었는데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 있나 봤더니 역시나 합니다. 똑같아요. 역시 똑같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법도 마찬가지. 세법도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좀 분명하게 정리해서 좀 알고 있자 이거죠. 자, 볼게요. 1번 갑니다. 자, 첫째 과세 주체인데 같은 말로 과세권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대체 누가 세금을 걷어가느냐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걷느냐 지방에서 걷느냐. 그래서 국가가 걷은 무슨 세? 국세입니다. 지방에서 걷은 뭡니까?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밑에 2번 종류 볼게요. 자, 국가입니다. 무슨 세? 국세. 그럼 대체 국세는 누가 걷어가냐? 동네 세무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 동네 세무서에서 걷는 게 이게 국세고요. 자, 지방세는 보니까 세 개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청이나 구청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시군, 구가 걷어요. 그럼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국세는 어쨌든 중앙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걷어갑니다. 근데 지방세는요, 얘는 해당 지방, 각각의 지방, 해당 지방마다마다 가요. 지방마다마다. 그래서 이 지방을 쪼개는 거예요. 첫째, 어디? 상급기관인 특별시, 광역시, 도청. 이게 이제 제가 선거 때 얘기할 때 뭐예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뭐 도청이나 구청. 셋째, 시청, 구청, 군청에서 걷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 밑에 첫째는 특광도가 걷는 지방세 뭐냐? 대표적인 거 아까 취득세입니다. 이건. 취득세. 그 다음 도청이나 구청 걷는 건 뭐냐?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면허세. 셋째, 시군구가 가는 건 뭐냐? 이건 재산세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배울 세금 다섯 개였어요. 뭐부터?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다음 뭔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 세 개가 뭔세? 지방세. 이 세 개가 뭔세? 국세. 자, 그럼 이 두 세금은 전부 다 세무서 가면 됩니다. 다만 지방세는 각각의 단체별로 나누어서 걷어가요. 특광도, 도구, 시군구.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다시 지방세를 그렇게 정확하게 쪼개면 그게 다예요. 그래서 도가 걷는 도세, 시군이 걷는 시군세, 특별시, 광역시가 걷는 특별시, 광역시세, 구세라고 되는데 거기 있는 표를 다 외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중에서 항상 요 세 세금만 기억하면 돼서 취득세는 어디? 특광도. 자, 등록면에서 어디? 도구. 시군구 어디? 재산세. 그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예전 건너뛰고. 자, 20페이지 두 번째 2번 갑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과세 대상입니다. 대체, 이제 무엇에 대해서 걷어갈 거냐 이건데, 같은 말로 뭐 과세 물건, 뭐 과세 객체인데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과세 대상이에요. 이 자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뭐만 하면 세금 내, 뭐만 하면 그냥. 자, 여쭤볼게요. 마트 가면 세금 내요, 안 내요? 마트 가면. 무슨 세를 내요? 그 부가가치세. 그 영수증 보면 맨 밑에 물품 금액 얼마 옆 밑에 부가가치 들면서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고 싶은데 에버랜드? 예, 한번 가봐야 되는데. 자, 여기 가면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요. 입장료 안에 역시 세금이 포함돼 있어요. 입장료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는 이 세상만사 전부 다 세금이다. 그래서 과세 대상인데 보면 이제 구분 보면 있죠. 박스에 일정 행위, 뭐 일정 재산, 일정 뭐 소득 등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3번 갈게요. 자 3번 제목이 뭡니까? 과세 표준. 또 우측 페이지 4번 가요. 4번 뭡니까? 세율.
5번 뭡니까? 세 개 계산 방법이죠. 그래서 3번, 4번, 5번을 묶어줍니다. 잘 묶어봐요. 그래서 과세표준, 세율, 자, 세액 계산 방법인데, 보통 저희가 이제 세법 하면 대부분 다 이제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세법 하면 숫자가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세금 하면 세금 계산이 필수 요건일 거다. 맞아요. 필수 요건 맞습니다. 또 시험에도 저 계산 문제가 나겠지? 예, 물론 납니다. 근데 세금 계산이 그럼 겁나게 복잡하겠지? 그건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이제 지금이 3월달 아니에요, 그죠? 제가 대학을 처음 가서 그 요맘때예요, 요맘때. 대학은 이제 입학식이 끝나고 첫 시간 딱 갔더니 그때가 세법 시간인데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이제 지금 교수님이죠. 오셔갖고 아, 제군들 내가 조세법 담당 교수네.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이야 책이 다 한글책이죠. 근데 그때는 다 책도 다 한자 한자. 그래서 아는 글자는 의. 다 이거밖에 없어요. 의이다. 다 한자 중간 다 한자. 근데 이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책을 받아가지고 쭉 넘겨보니까 뭐 계산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겁나 복잡해요. 그래서 아 내가 과를 잘못 선택했구나. 이거 올게 아닌데 그냥 딴데갈 걸. 아 참. 그 저는 원래 처음에 의대 가려고 했거든요. 공부도 못했는데 잘 찍으면 가겠지. 그래서 의대 가려고 했는데. 제가 알았어요. 못 간다는 걸. 그래서 간게 그래서 간게 이제 이과에서 이과를 포기하고 문과로 돌려갖고 이제 회계학과를 갔는데요. 후회했어요. 그냥 여기 갈 걸. 안 돼도. 안 되면 뭐 재수하면 되는데. 어쨌든 갔는데 그래서 세법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계산이에요. 근데 계산 방법이 첫 시간에 내 생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왜? 너무너무 쉬워요. 그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 방법은 다 똑같아요. 모든 세금이요. 항상. 이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하면 끝. 산출 세액이 나온대요. 이게 세금의 계산 방법이에요. 자, 뭐 곱하기 뭐 한다고요? 과세 표준 곱하기 뭡니까? 세율로 하면 산출 세액이 나온대요. 그럼 대체 그럼 과세표준이 뭐냐? 얘는 요 세금을 계산하고자 할때 존재하는 기준. 이고요. 자, 세율.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요 기준에 곱하기 대상 되는 겁니다. 곱하기 대상. 곱하기 대상 되는 거. 요게 세율이라고. 이게 현재 전부 다 법에서 정해져 있어. 법에서 너는 몇 %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일정한 기준 곱하기 뭡니까? %라고 해요. 그럼 이제 다시 요 기준은 저희 법은 둘로 이게 구분돼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계산 기준이에요. 이게 어떤 가액, 어떤 금액에 의해서 계산이 될 건지, 아니면 둘째, 어떤 수량이나 기타 면적 등에 의해서 계산될 건지를 각각 구분해서 가액을 갖고 계산할 건지, 수량이나 면적 갖고 할 건지. 그럼 이제 세금 계산이 어떤 금액적 요소에 의해서 계산되는 걸 보고 저희는 종가세라고 하고요. 수량이나 면적 등에서 계산되는 걸 보고 저희는 종 양세라고 합니다. 그두 가지예요. 이런 거죠. 어떤 갑이 요번에 아파트를 취득했대요. 취득하면 얘는 뭘 내야 됩니까?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겠죠.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럼 계산해야 돼. 그죠? 근데 얘가 취득한 아파트가 몇 평? 34평. 자, 취득한 금액이 얼마? 5억. 이렇게 했다 합시다. 34평에 5억에 샀대요. 그럼 계산은 뭐 곱하기 뭡니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하자. 그럼 실상 취득세는 취득한 금액 갖고 매겨요. 얼마 곱하기? 5억 곱하기. 나중에 보겠지만 1%예요. 취득세를 뭡니까? 500만 원. 이렇게 계산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 뭡니까? 과세표준이고 세율. 자, 세액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금액이 5억 나왔죠? 그럼 이렇게 금액으로 표기됐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종가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금액이 아니고 면적, 이렇게 34평 같은 이런 면적으로 계산된다면 그때 뭐가 돼요? 그때 종량세가 돼요. 그래서 일단 종가세, 종량세 두 개인데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종가세입니다. 거의 다이 금액적 요소에 의해서 세금 계산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거의 어떤 뭐 개수가 아니고 대부분 다 금액에 대해서 과세예요. 물론 예외에 있어요. 이 종량세를 걷고 걷는 것도 있는데 이건 하나만 좀 적어볼게요. 나중에 배울 건데
이 등록면허세에서 이 건수에 의한 등기계세요. 건수 등기. 건수라는 건 등기 하나, 등기 두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수에 대해서 등기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건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도 있다. 이게 종량세고 대부분 다 이제 종가세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뭐 세율인데 요건 현재 다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종가세일 땐 항상 곱하기 퍼센트가 나와요. 퍼센트. 대신 종량세일 땐 곱하기 몇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를 들면 우표 알죠? 우표. 우표가 한 장당 몇 퍼센트예요? 한 장당 몇 퍼센트? 이런 거 없죠, 그죠? 한 장당 얼마예요, 그죠? 그래서 종량세일 이렇게 몇원 이렇게 나와요, 얼마 금액. 근데 종가세일 땐 항상 뭐가 나옵니까? 퍼센트가 나와요. 이때 이 퍼센트를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정률세율이라고 몇원 뭐라 하냐 이걸 보고 정액세율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이 거의 다 종가세니까 거의 다 뭐예요? 거의 다 퍼센트가 많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세금 계산 다 똑같습니다. 뭐 곱하기 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한다. 자, 볼게요. 자, 20페이지 맨 밑에서 한번. 자, 과세 표준 갑니다. 개념. 자, 세법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면적, 가액 등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측 페이지 2번 9번 가요. 자,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네요. 그래서 종가세, 과세 물건의 가액이나 금액에 의해서 과세 표준이 산출됩니다. 2번, 자, 종량세인데 보죠. 과세 물건은 뭡니까? 수량이나 면적 또는 뭐에 의해서? 건수에 의해서 산출된다 해서 밑에 보니까, 자, 건수에 의한 과세 표준은 등록 면허세에서 자유 비출,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등은 매 등기 한 건, 등기 한 개입니다. 이게 등기 한 개에 대해서 과세됨을 유예한다. 그래서 거의 다 종가세지만 일부는 뭐 종량세도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세율을 봐요. 자,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곱하여지는 비율과 금액이다. 그래서 종가세일 때뭘 곱해요? 곱하기 퍼센트. 종량세 뭐예요? 곱하기 몇 원.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2번. 자, 과세 표준인 종가세일 때 뭐예요? 곱하기 비율을 하고 종량세일 때 뭐예요? 일정한 금액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 결론 5번. 자, 세액 계산 방법.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 점. 항상 산출 세액은 뭐 곱하기 뭡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것만 보시면 돼요. 밑에 건 굳이 안 봐도 돼요. 두 번째 건뭐 결정 세액은 산출 세액에서 공제감면 세액을 빼고 가산세 도한다 돼 있고 세 번째 차관납부 세액은 결정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다 돼 있는데 이건 다 됐고요. 첫 번째 것만 기억합니다.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요게 계산 방법. 저 쉽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걸 왜 제가 이제 자꾸 심도 있게 얘기했냐? 바로 6번 때문에요. 자, 6번도 별표합니다. 자, 6번 무슨 방법? 징수 방법이 있고요. 자, 또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자, 7번 22쪽에 7번. 자, 제목이 뭐가 나옵니까? 가산세와 가산금 나오죠. 이것도 별표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징수 방법하고 가산세 가산금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부과가 뭔지 징수가 뭔지 얘기했죠, 그죠? 부과가 뭐였어요? 정부가 너 세금 내라고 통보하는 게 이게 부과요. 징수는 뭐예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이에요. 걷어가는 방법. 자, 해서 이제 징수 방법 볼 건데, 그럼 이 징수 방법을 하기에 앞서서, 자, 분명히 징수 방법인데, 징수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요 세금 계산했잖아요, 그죠? 계산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계산을 대체 누가 했느냐에 의해서 이 징수 방법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쉬워요. 그래서 물론 뭐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도 그거지만 대체 누가 계산할 거냐. 그래서 계산 주체는 크게 둘로 구분해요. 나 자신, 자 세금 낼나 자신에서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뭐냐면 세금 내는 나 본인이에요. 나 본인.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낼 건지 아니면 둘째 정부, 저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낼 건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쌤 나는 한 번도 세금 계산한 적 없어요. 전 전부 다 동네 세무사에게 다 시켰어요. 이것도 저희가 내가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하는 게 원칙인데
내가 세법적 지식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세무사를 시키는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게 신고가 잘못되면 세무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나한테 그 귀책사유가 전가돼요. 그래서 이걸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세무사 시키는 것도 누가? 이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를 뭐랍니까? 납세 의무자고. 그럼 내가 직접 뭐 해서 계산해서 저 계산해서 직접 뭐 세금을 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럼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는 건 뭐라 부르냐? 이걸 보고 저희가 신고 납부라고 해요. 신고 납부 같은 말로 신고 납세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세한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과세관청이 얘네가 뭐해서 계산해서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요. 이제 국가가 나에게 세금 내라고 그 고지서를 보내 갖고 내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그럼 얘는 뭐라 합니까? 이건 제가 보통징수 같은 말로 정부 부가과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럼 결국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는 방법이 있고 관청에서 뭘 받아요? 고지서 받아 갖고 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때 자, 내가 직접 낸다. 무슨 납부? 신고 납부 또는 신고 납세인데 아 똑같은 건데 왜 이걸 두 개씩 적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세금이 아까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고 했죠. 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쓰이는 용어상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는 지방세에서 쓴 용어고요. 신고 납세는 국세에서 쓴 용어예요. 둘다 똑같아요. 자, 보통 징수에도 마찬가지.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정부 부가세 어디? 국세에서 쓴 용어. 그래서 용어상 차이지. 아, 똑같다 이거지. 그럼 결국은 다시 그럼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는 방법 무슨 납부입니까? 신고 납부. 고지서 받는 거 뭐? 보통 징수나 정부 부가가세라고 불러요. 그한 가지 있잖아요. 그 매년 5월은 무슨 달? 가정달 그게 아니고요. 종합소득세. 아, 종합소득세 무슨 달? 신고 납부의 달. 그럼 결국 종합소득세가 있는 자는 이때가 되면 뭐하다?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다 이거죠. 그럼 아까 저희가 배울 세금 몇 개? 다섯 개 했어요. 뭐뭐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또뭐 있었죠? 종합부동산세. 또뭐 있었고요? 양도소득세. 이 다섯 개, 항상 다섯 개예요. 자, 이 중에서 요세 개는 국세, 지방세, 지방세. 요건 뭔 세? 국세, 국세. 그럼 늘 다섯 개인데. 그럼 다섯 개 중에서 일단 지방세 갑니다. 지금 지방세 중에서 그럼 신고 납부 세금이 뭐냐 있는데 크게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취득세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등록 면허세예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이 등록 면허세 이두 세금 등등등인데 두 개가 신고 납부 세금.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죠. 자, 두개 지우고 그럼 국세. 자, 국세는 두 개인데 두 개에서 신고 납부 뭐냐? 이거예요. 양도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양도 소득세가 신고 납부 조세예요. 등등등 더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두개 남았네, 그죠? 뭔세? 재산세하고 종부세. 그럼 지방세 중에서 고지서 받는 건 얘입니다. 뭡니까? 바로 재산세. 재산세. 등등등. 국세에서 고지서 받는 건 뭔데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돼요. 등등등. 이렇게. 자, 그럼 결국은, 자, 내가 직접 내는 세금 무슨 납부입니까? 신고 납부예요. 고지받는 거 뭡니까? 보통징수금 정부 부가가세에서 항상 자 신고 납부와 고지서가 있다. 그럼 얘를 외우는 방법은 이거 외워도 돼요. 근데 더 쉽게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은 다 고지서를 보내고 정부가 알지 못하는 사항은 다 뭐한다? 직접 세금들자에게 신고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제가 어제 뭐 샀다고 했죠? 뭐 샀는지 국가가 안다 물어본다. 몰라요. 또 제가 어제 뭐 팔았어요? 뭐 팔았을까? 몰라요. 근데 세금은 정부가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화시켜서 당신들 뭐 샀어? 뭐 양도했어? 그럼 무조건 세금 내시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집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보유잖아요. 그럼 집을 갖고 있으면 내가 몇평 갖고 있는지 어떤 아파트인지 국가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으니까 다 뭐한다. 자기네가 직접 고지서를 보내서 세금을 걷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직접 내는 게 무슨 납부? 신고 납부. 고지받는 게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이어서 볼게요. 대신에 자 신고 납부를 하세요. 고지서 받았으면 내세요인데 가끔 보면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신고 납부를 하세요 했는데 이 신고 납부는 누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양심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성심부. 근데 이걸 양심부 다음에 불이행합니다. 불이행. 불이행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허위 신고한 거. 허위 신고. 허위 신고예요. 그럼 이러면 국가가 가만히 있냐? 아니요.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국가가 일정한 제재를 갑니다. 제재. 제재. 그래서 뭐 잡아다가 패는 건 아니고 이런 걸 더 붙여요. 뭔지 몰라도 가산세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더 부과합니다. 뭘 부과한다고요? 가산세라는 걸 더 부과한대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고지서 받았어요. 내야 돼요. 근데 고지서 받았는데 안 냈어요. 안 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일정한 제재를 가합니다. 이때 가는 게 뭐냐면 얘는 가산금이에요. 이게 붙어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똑같이 가산되는 겁니다. 그건 어떤 차이냐. 가산세는 이따 보겠지만 얘는 조세의 성격을 띠어요. 조세의 성격을 띠는 거고 가산금은요. 은행 가면 많이 써요. 금리 몇 프로. 그래서 얘는 연체이자의 성격을 띕니다. 연체이자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결론. 자, 내가 직접 내겠다. 무슨 납부입니까? 신고 납부고. 자, 신고 납부가 이행이 안 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고. 자, 고지서 받는 겁니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는 정부 부과과세입니다. 제때 안 내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게 돼요. 이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옷이 안 되면 시옷이 붙는 거고 기억이 안 되면 기억 붙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안 되면 뭐가 붙고? 가산세. 고지 받았는데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본문은 좀 쉬었다가 21쪽에 6번부터 볼게요. 잠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